안녕하세요, 푸카나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자, 1월달 상당히 힘드셨을 거예요. 뭐 주가도 많이 급등락을 하고, 물론 급락이 있은 다음에 또 급등도 있었어요. 또그 다음에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또 급락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시장이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단기 매매로 해서 순식간에 올렸다가 다시 순식간에 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하셔야 되냐면은, 그럴 때일수록 움직이는 종목이나 상승하는 종목 위주로 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정답이에요. 저희 방송, 제가 낮에 하는 그 방송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상관은 종목이나 움직이는 종목 다 잡을 수 있어요. 아셨죠?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2016년, 제가 2016년, 뭐, 나름대로 프로젝트라고 그런 프로젝트지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기로 한게 뭐냐면은, HTS. 자,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죠. 이것 좀잘 사용하자.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는 게, 자, 우리 HTS 사용법은, 각 증권사마다 다 있어요. 뭐 키움증권이면 키움증권 아니면 뭐예뭐 대우증권이면 대우증권 다 있어요. 증권사마다 다 있는데 이거를 딱 여기서 이 메뉴를 딱 누르는 순간 뭐가 되죠? 현기증이 나죠. 그죠? 메뉴를 딱 누르는 순간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 솔직히 얘기하면 현기증이 납니다. 왜? 이 안에 들어오면 또 있어요. 그죠? 또 있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다 필요한가? 삑!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HTS를 하는데,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한창 공부를 할 때, 주식 공부를 할때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HTS 공부를 했어요. 왜냐면은 우리한테 정보가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HTS에 나오는 이 정보만 잘 이용을 해도 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공부를 할 당시에 저 안에 있는 모든 메뉴를 다 눌러봤어요.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거는 체크. 필요한 건 체크.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떠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다 했습니다. 지금요? 다 까먹었죠. 네, 지금은 다 까먹었어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지만 차트 하나에만 수십 가지의 매매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매매법이 아니고 뭐죠? 그볼수 있는 정보라고 그러죠. 이거를 갖다가 나한테 맞게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나와 있는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차트가 아닌 나한테 맞게. 내가 주인이 될수 있도록 내가 이거를 갖다가 진짜 잘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물론 지금은 차트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차트관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거 포함해서 플러스 해가지고 뭐가 있죠? 매매법까지죠. 차트 설정이나 차트에서 나오는 플러스 정보. 여기까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거는 무방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용을 해서 매매법이 있겠죠. 그죠? 저는 기법이라고 안 합니다. 기법은 기똥찬 법, 뭐, 매매법이에요. 그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기법이라는 건 없어요. 무슨 뭐, 천기누설, 무슨 기법. 예, 웃기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매매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런 거는 실질적으로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제 쭉 설명을 해드리는 거는 자 무료 방송으로 할수 있는 최대 수위예요. 저는 건성건성 안 가르쳐요. 아시죠? 무료 방송이라도 절대 건성건성 안 가르치고 필요 없는 거안 가르칩니다. 왜? 아, 필요 없는 거 배워서 뭐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를 배우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플로우 차트요? 이런 거 봐서 뭐 합니까?
이거 가지고 뭘할수 있는데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뭐 분산형 차트, 그물망 차트 이런 거요? 아무 쓸모 없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거는 꼭 필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시던가 아니면 이해를 하시던가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실전 매매에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차트의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요점 정리하면 봉 차트보다는 캔들 볼륨 차트가 괜찮다고 그랬고요. 캔들 볼륨 차트, 그 다음에 여기에 랭코 차트 정도는 봐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기술적 지표에서 예, 우리가 이러한 추세를 갖다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됐죠? 자, 차트는 봉 차트로 만들어 놓고요. 우리가 종목은 일반적인 종목을 띄워놓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아는 뭐, 이건 너무 하락한 거니까 좀 움직임이 나오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우리 삼성전자 좋아하죠. 자, 삼성전자 너무 빠졌다. 됐어요. 예, 일단 이렇게 해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기술적 지표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뭐냐면요, 여기다가 이제 차트를 갖다가 한꺼번에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보조 지표를.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 지표라는 것들을 갖다가 쭉 사용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제일 많이 쓰는 건 스토캐스트 슬로우나 아니면 MACD,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 심리도, 그 다음에 뭐 그죠? 엔벨로프, 볼린저 밴드, 또뭐 있죠? 대충 이런 것들을 다 사용을 하는데, 오늘은 이 보조 지표에 대해서 제가 아는 거,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만한 거를 갖다가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차트 형태만 보더라도, 추세 지표, 변동성 지표, 모멘텀 지표, 시장 강도 지표, 가격 지표, 거래량, 선물 옵션, 뭐, 이렇게 해서 쫙 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를 솔직히 다 못해요. 그죠? 그리고 보조 지표는 말 그대로 보조 지표입니다. 만약에 이게 정확히 맞는다고 그러면 왜 보조 지표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자, 보조 지표라는 거는 보조예요, 보조. 그죠? 보조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지표가 뭐죠? 혹시 주지표라고 아세요? 주지표. 나 주지표 안다. 주지표가 뭐죠? 주지표. 아시는 분? 답변하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답변하시면 돼요. 주지표. 모르세요? 아니에요. 거래량도 보조지표입니다. 거래량도 보조 지표예요. 주 지표는 이동평균선이요. 그것도 주 지표입니다. 매니저님. 예. 자, 주 지표는 그렇죠. 빙고. 캔들이에요. 이겁니다. 얘만 주 지표예요. 얘만 주 지표입니다. 그죠? 예. 얘만 주 지표예요. 그래서 실제 다른 것들은 다 추가하고 뺄수 있는데 얘만 못 빼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죠? 얘는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왜 주식이라고 합니까? 그죠? 이게 그 주식이 아니고 우리가 먹는 주식 얘기하는 거예요. 먹을 식자예요. 한자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왜 주로 먹는 게 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밥이나 이런 걸 주식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지금 얘네들도 주 지표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보조 지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매매를 할때 보조 지표 사용해도 좋아요. 근데 주 지표를 갖다가 우선으로 사용을 하라. 자, 주 지표를 갖다가 우선으로 사용을 하는데 주 지표를 우선으로 사용하는 게뭐 있죠? 교육받으신 분들 아시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뭘 보라고 그러죠? 주지표로 가장 많이 할수 있는 거. 두 가지예요. 뭐가 있죠? 허허. 자, 주지표로 할수 있는 가장.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다른 걸 보조지표 아무것도 안 쓰고 주지표만 딱 띄워놓고 하는 거. 지지와 저항, 그게 바로
지지 플러스 저항. 이게 합쳐진 게 뭐죠? 이게 맥점이라는 거죠. 이게 맥점이라는 겁니다. 맞아요. 이게 맥점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추세예요. 추세. 자, 요거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보조지표를 하자고요.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주지표로 가는 게, 보조지표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거는 먼저 설명을 해드리죠. 자, 우리가 매매를 하시면서, 자, 어떻게, 자, 여기서 이제 다 빼자고요. 자, 이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얘기하는, 예, 주지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자, 두 가지를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죠? 맥점. 자, 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아마 기본 강의에도 있고 여러 번 설명을 해드리고 강연에 오신 분들은 맨날 듣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근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맥점. 맥점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 지표를 아셔야 돼요. 1번, 2번, 3번. 이게 4번이에요. 자, 여기에, 자, 이게 1번, 2번, 3번, 4번이에요. 번호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번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면서 일봉상에서든, 분봉상에서든, 30분봉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제대로 이해를 하셔도 매매를 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게 흔히 뭐라고 얘기하죠? 쌍봉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쌍봉. 그죠? 쌍봉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쌍봉은 첫 번째 많아서 고점을 만들고, 근데 두 번째 그 고점을 못 넣고, 여기서 음봉이 나오는 거죠. 그죠? 정봉을 못 넣고 음봉이 나오면 얘는 추가적으로 빠진다.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 매도가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전고를 만들고요. 똑같이 전고를 만들고. 두 번째는 뭐죠? 전고를 돌파를 합니다. 자, 전고를 돌파를 하고, 전고를 넘어서 여기서, 예, 나옵니다. 여기가 매수자리죠. 그죠? 전고를 돌파를 할 때는 종목을 매수를 하는 자리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매수를 하고 어느 정도 올라왔다가 저항을 받는데 이 지지선을 지지하고 올라가면 얘는 2차 상승이 나옵니다. 이게 2번이에요. 자, 3번. 3번은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해야죠? 쌍바닥 패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쌍바닥 패턴. 자, 쌍바닥 패턴이라는 건 뭐냐면은 또 이거 딱 생긴 거 뭐가 생겼죠? 그쵸? 예, 있어요. 예, 딱 보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딱그 패턴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근데 자, 중요한 거는 이 저점을 지킨다는 겁니다. 이 저점을 지키고 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양봉이 나오겠죠? 양봉이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이 추세를 받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여긴 당연히 매수 자리겠죠? 그죠? 자, 마지막. 자, 여기서 지금 저점이 만들어졌는데 이 저점이 깨질 때는 여기서 항상 장대 음봉이 나옵니다. 거의 확률이 높아요. 장대 음봉이 나오고 여기는 매도 자리입니다. 매도면서 손절 자리예요. 자, 여기서 매도랑 손절을 못하면 순간적으로 빠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 기회가 옵니다. 근데 여기까지 올지 아니면 여기까지 올지 몰라요. 그거는 모르지만 일단 한 번 정도는 튑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면 이게 바로 2차 하락이죠. 2차 하락 겸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게 바로 추세가 무너진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추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추세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급락이 나오고 폭락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혹시나 내가 20, 30% 이상 깨진 것들 있잖아요. 그거 한번 차트를 한번 딱 띄워놓고 한번 보세요. 이러한 차트가 분명히 나옵니다. 이러한 차트의 흐름을 딱 차트의 라인을 딱 거보면 이러한 비슷한 모양의 차트들이 반드시 나와요. 폭락하는 차트는 이렇게 나오고 급등하는 차트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행보를 할 때는 이 차트와 이 차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맥점을 갖다 찾는 거를 가장 핵심으로 아셔야 된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진짜 맥점이 나오는지. 자, 자, 봅시다. 자, 지금 삼성전자라는 겁니다. 그쵸? 삼성전자라는 거는 지금 얘의 맥점을 가만히 보면 여기가 맥점이었죠. 얼마예요? 한 12만, 126만 1000원 정도네요. 그쵸? 자, 보시면,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해 드릴게요. 이게 몇 번이었죠? 지금 여기 잘 보세요. 고점 만들고 고점 만들었어요. 여기가 무너졌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고점이 가지 않았지만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무너졌다. 얘는 쌍봉, 얘는 1번이에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점점점 추세가, 아, 이거 추세는 좀 있다고. 이 라인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폭락이 나왔죠. 이거는 몇 번? 4번이에요. 그쵸? 4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추세가 얘는 여기까지 못 올라왔어요. 보통 여기서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튀어주는데 거기까지도 못 오고 그냥 죽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추세가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차트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좋아하는 차트 또 뭐 있을까요? 요즘 뭐가 있죠? 자, 제이시언 보죠. 자, 제이시언이요. 이거 2번 차트죠. 그죠? 1차 고점 만들고 2차 고점 만드는데 여기서 무너졌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빠졌습니다. 박스권. 여기서부터 고점 만들고 여기서 무너지는 거 이거는 아까 1번이었어요. 그쵸? 1번이었어요. 그쵸? 1번이었고 여기서 거래량 터지면서 박스권 올라간 다음에 추세로 상승한다. 이거는 몇 번? 요거는 2번이에요. 그쵸? 자, 오늘 박살난, 이제 월요일날 박살나겠죠? 뭐가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뭐죠? 컴텍 시스템 한번 보죠. 컴텍 시스템 같은 경우는 박스권에서 계속 왔다. 세종텔레콤 뭐죠? 세종텔레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맥점을 잡아보죠. 맥점이 어디였을까요? 여기 한번 있었고요. 그쵸? 고점 뚫고 여기까지 올라온 거. 그 다음에 저점. 여기가 저점이죠. 자,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오늘 종가에 밀리는 거 보고, 아, 세종텔레콤은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기서 움직임이 나왔을 때 이 박스권을 갖다가 이 박스권을 돌파해서 이건 몇 번이에요?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까
좋은 종목이죠. 당연히 좋은 종목이었어요. 오늘 세종으로 수익 많이 났어요. 아, 세종보다는 컴팩으로 수익 많이 났어요. 네. 근데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2번 차트입니다. 그쵸? 2번이에요. 그죠? 전고 돌파. 눌림 딱 잡고, 맥점 잡고, 다시 급등.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라인이 무너지는 순간, 이 라인이 무너지는 순간, 2400 얼마 정도 되겠죠? 그쵸? 그쵸? 자, 이게 무너지는 순간 얘는 추세가 무너졌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추세 아웃. 끝이에요. 물론 여기에 이슈까지 있으니까 당연히 무너지겠죠. 그죠?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요거는 뭐 이슈까지 뭐 했으니까 많이 무너질 거고요. 어쨌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는. 저는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요렇게 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맥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맥점 잡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나, 가지고 있는 종목이나, 아니면 매매를 하는 종목, 그쵸? 예. 매매를 하는 종목을 갖다가 한번 차트를 펴놓고 맥점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 맥점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움직임을 보고 여러분들이, 아, 이게 지금 몇 번이구나. 얘가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거를 예측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추세라는 겁니다. 추세. 추세. 기본 차트로 할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추세예요. 추세. 자, 추세라는 거는, 예, 추세라는 거는 그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움직여요, 차트가. 그러면 얘네들을 갖다가 고점과 고점을 연결을 합니다. 저점과 저점을 쭉 연결을 해요. 그러면 얘가 어느 정도에서 무너지겠구나. 그렇죠? 여기서 무너지겠구나. 그러니까 이쯤에서 이제 움직임이 나오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여기서 딱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지금 현재 차트예요. 그러면 아, 얘는 어떻게 움직이겠구나.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무너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이 단기 고점이 되는 거죠. 단기 고점이 되니까 이 정도에 왔을 때 매도를 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추세라는 거예요. 추세라는 거는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세는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쵸?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은데, 중기나 스윙을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게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나중에 이거를 쭉 그려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상승 추세였고,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횡보 추세였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 추세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딱 나눠보면 지금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상승, 여기까지가 상승, 여기까지 횡보, 여기서부터 하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하락으로 변하기 전에 여기서 중장기 하는 것도 매도를 해야 돼요. 중장기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추세가 꺾여버리니까. 자, 이것도 제가 차트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를 갖다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얘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죠. 아, 어떻게 움직이겠구나. 고점과 저점을 쭉 연결을 해서 다음 포지션은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걸 보는 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추세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한번 보자. 자, 세종텔레콤이요? 세종텔레콤은 추세가 없죠. 그죠? 왜 그러냐면은, 이런 거는 단기 추세보다는 너무 순간적으로 이슈 받아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작년 10월부터 해서 사이동통신으로 입주를 받았죠. 그래서 움직임이 나오니까 이런 건 없고. LG화학 한번 볼까요? LG화학도 추세가 지금 무너진 상황인데, 한번 보죠.
자, 고점 연결하고요. 고점 쭉 연결하고, 저점 쭉 연결합니다. 그쵸? 여기까지는 상승 추세였어요. 그쵸? 근데 최근에 보면 고점과 저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하락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그쵸? 얘의 움직임을 보면 상승, 하락, 그 다음에 상승, 하락. 그죠? 패턴이 일정해 가다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박스권을 유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하락. 그러면 여기까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매도를 해야 될 자리, 만약에 이 종목을 중장기를 보시는 분이라면 최소한 어느 자리에서 33만원. 여기서는 매도를 하셨어야지, 맞아요. 그죠? 저 자리가 딱 왔을 때, 아, 이 종목은 앞으로 추세가 꺾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매도를 치는 겁니다. 자, 백으로 한번 과거 가볼까요? 자, 여기죠. 저점이 깨졌어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맥점이 무너졌습니다. 최고점에서 맥점이 무너졌으면 여러분들은 매도 자리예요. 그쵸? 매도예요.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매매를 하는 종목이나 차트를 공부를 하는 종목은 이거를 갖다가 딱 한번 쫙 펼쳐놓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하는 종목 중에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쵸?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을 갖다가 추세선을 한번 그려보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추세가 무너졌습니다. 그쵸? 예, 이렇게 무너졌다가 다시 상승 1차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급등이 나왔죠. 그 다음에 추세는 다시 하방으로 꺾였는데, 자, 오늘부로 어떻게 돼요? 이 추세선 밖으로 올라왔죠. 추세선 밖으로 올라왔죠. 얘는 그럼 추세가 여기서 상방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상증자가 남아있는데도 이렇게 움직임이 좋다. 얘는 제가 봤을 때 아주 움직임이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슈도 좋고요. 이슈도 좋고 움직임도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종목을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추세선을 갖다가 이탈, 아주 강하게 점으로, 그러니까 점이 아니라 갭으로 해서 넘어갔던 얘기는 그다음부터는 추세는 상당히 좋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는 주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물론,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돼서 매매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매매법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차트반을 오시면 배우실 수 있는 거고요. 차트를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은 예, 오시면 됩니다. 자, CCI. 자, CCI가 뭔지 우선 알고 가죠. 보조지표입니다. 여기에 보면 모든 보조지표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쵸? CCI는 여기 보세요. 주가의 평균과 주가 사이에 편차를 CCI 값으로 나타나는데, 높으면 현재 주가가 블라블라블라블라, 그쵸? 그죠? 자, 이건 뭐예요? 자, 여러분들이 CCI를 갖다가 많이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보조지표로. CCI라는 거는 이 기간에 대해서 이평선이랑 같이 보시는 거예요. 얘. 그죠? CCI는. 그죠? 주가의 평균과 주가 평균 사이의 편차를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CCI 9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다 뭘 추가를 해야 되냐면은 딱 하나를 더 추가해서 같이 보시면 돼요. 뭘 봐야 될까요? 지표 추가는 뭘로 봐야 될까요? 뭘 봐야 될까요? 가격이동 평균 중에서 지금 디폴트 값만 설명을 해드립니다. 뭘 봐야 되죠? 자, CCI 두면 얘를 뭘로 봐야 돼요? 뭘로 봐야 되죠? 이렇게 봐야 되죠. 가격이동평균에서 뭘 봐야 되죠? 9. 9이동평균선이랑 같이 봐야죠.
얘의 움직임을 잘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현재 주가의 움직임과 이동평균선, 그쵸?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는 주가의 평균을 얘기한 거죠. 그 평균선에 같이 서로 움직이는 이 표준편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표준편차라는 게 뭐죠? 아, 이거 수학 시간에 나오는 건데, 표준편차라는 건 뭐죠? 아, 이것도 공부, 예전에 좀 수학, 애플 맞은 실력을 또 제가 한번 발휘하겠습니다. 표준편차라는 거는 가격이 있고요. 그쵸? 이 평균선이 있고, 여기서, 예를 들면, 가격이 이렇게 있죠? 그죠? 값이 이렇게 있습니다. 표준편차라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죠? 절대값에 플러스, 여기, 절대값으로 해서 여기에 마이너스 1. 그죠? 절대값에 마이너스 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표준편차일 겁니다. 그러면, 얘의 표준편차는 위와 아래 똑같죠? 얘랑 똑같은 점. 여기까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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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표준편차인데, 자, 여기서 이렇게 반대로 만든다 그러면은 여기 똑같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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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래서 표준편차는 같은 방향으로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자, 쉽게 얘기해서 CCL이라는 거는 이 이동평균, 이 가격이 주가랑 얼마나 많이 떨어졌냐 이거예요. 지금 제일 많이 떨어진 데가 어디예요? 여기겠죠? 그죠? 가격이 제일 많이 떨어진 데가 여기예요. 그리고 제일 많이 떨어진 데가 여기예요. 또 제일 많이 떨어진 데가 여기입니다. 얘는 위에 있으니까 빨갛게 표시되는 거고, 얘는 아래에 있으니까 파랗게 표시되는 거고, 얘는 위에 있으니까 빨갛게 표시되는 거예요. 얘는 아래에 있으니까 여기도 편차 크죠? 그러면 얘도 하방에 있는 거고.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CCI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 CCI. 근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얼마나 빠졌느냐를 갖다 보는 건데, 자, 예를 들면요. 지금 이렇게 꼭지가 딱 떨어져서 여기서 밀리죠? 그러면 이 종목은 꼭지란 얘기예요. 여기서 매도 자리란 얘기고, 우리는 주식은 매 수만 있죠. 그렇죠? 주식은 매 수만 있어요. 선물이랑 옵션은 매수, 매도 다 있죠. 선물까지는 매수, 매도가 있고요. 예, 선물까지는 매수, 매도가 있고 옵션에는 뭐가 있죠? 콜, 매수, 매도. 풋, 매수, 매도. 그죠? 근데 옵션까지는 안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예, 선물까지는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 장이 안 좋을 때. 자, 하락장에 뭐죠? 양꼬치엔 칭따오. 그죠? 하락장에 선물 매도입니다. 이번에 아주 그거 가지고 대박불 났었어요. 아시죠? 선물방에 계신 분들은 뭐 아실 겁니다. 그죠? 예, 하락장에는 선물 매도가 짱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꼭지가 딱 나오면, 아, 떨어지겠구나. 그러면 얘는, 매매법에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되고요. 또, DMI 이런 것도 있는데, DMI는 솔직히 잘안 쓰죠. 그죠? DMI 같은 경우는 뭐 있는데, 솔직히 잘안 씁니다. 물론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잘안 쓰고요. MACD. 자, MACD는 참 많이 써요. 자, MACD는 보시면 MACD 오실레이터랑 MACD 시그널이랑 두 개가 있습니다. 그쵸? 지금 보시면 이게 오실레이터고요. 이렇게 예, 쭉쭉쭉 있는 게 오실레이터고 이게 MACD 시그널입니다. MACD 시그널도 우리가 스토캐스틱스로 시그널이랑 비슷해요. 자, 어디서 매수일까요? 여기서 매수죠. 여기가 매수예요. 그죠? 여기가 매수. 지금 매도 포인트는 우리가 잡을 필요가 없지만 여기가 매수예요. 매수는 빨간, 파란 걸로 하니까 좀 그렇다. 우리는 매수는 빨간 거. 매도는 안
잡아드려요. 왜 매도는 안 잡죠? 우리가 매도를 해서 수익을 낼 수가 없으니까. 주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이잖아요. 그쵸? 아니, 선물. 죄송합니다. 선물이 아니니까, 주식이니까 주식은 매수 자리만 잡아드리면 되는 거예요. 매수를 잘 잡고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팔면 되는 거잖아요. 자, 지금 이 종목을 가만히 봅시다. 여기서 매수를 한다고 쳐보자고요. 매수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시그널 가지고 매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매수해서 올라왔어요. 와! 수익! 끝!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매도 자리인데 이거는 그냥 패스하고 쭉 해서 여기서 매수 자리예요. 자, 여러분들이요, 혹시 다이버전스라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지금 여기서 나온 게 이게 바로 다이버전스입니다. 지금 이게 다이버전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하다 보면 다이버전스라는 게 나와요. 자, 다이버전스라는 건 뭐냐면은, 자, 이거예요. 이거 가지고 지난번에 강연회를 가니까 어떤 전문가는 이거 하나 가지고 무슨 아주 기발한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데, 기법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다이버전스라는 게 뭐냐면요. 자, 원래 주지표가 움직이는 대로 보조지표가 움직이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주지표랑 보조지표랑 비슷하게 움직여요. 보조지표랑 주지표랑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다이버전스라는 게 뭐냐면요. 주지표랑 보조지표랑 안 맞아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주지표는 여기서부터 해서 주지표는 계속 이렇게 빠집니다. 그런데 보조지표를 딱 보니까 보조지표는 계속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얘가 브레이크가 걸려서 그 다음엔 이 보조지표를 따라가도록 한다. 즉, 무슨 얘기냐? 갸들이 얘기하는 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얘네들이 주지표가 움직여서 선도 역할을 하니까 주지표가 이렇게 나와서 다이버전스가 되면 이 종목을 무조건 매수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주지표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는데 보조지표는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세가 밀려서 떨어지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조지표상으로 움직임이 좋아질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여기서 매수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도 보조지표 따라서 올라갈 것이다. 이게 바로 다이버전스예요. 다이버전스라는 게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좀 전에 봤던 그 지표에서 우리 다이버전스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이게 바로 다이버전스죠. 주지표는 계속 떨어집니다. 그렇죠? 어디까지? 계속 떨어져요. 근데 보조지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올라가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추세가 지금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는 추세가 지금 엇박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이면 자,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주가는 계속 하방으로 빠지는데 어때요? 보조지표는 꾸준하게 올라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종목은 조만간 튄다. 조만간 상승을 한다. 지금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거를 갖다 좀 더 과거로 돌려봅시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때도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표는 얘는 계속 빠지고 있는데 얘는 지금 여기서부터 올라오고 있어요. 매수란 얘기죠. 그러면 이 종목은 조만간에 상승으로 바뀐다라는 얘기가 바로 다이버전스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보는데 이것도 솔직히 얘기하면 좀 우스워요.
그죠? 자,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 되게 유명한 책인데, 그 뭐죠?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 인디언들 얘기죠. 그쵸? 예.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옵니다. 아세요? 그 이론 아세요? 자, 인디언이 기우제를 지내면 거의 100% 비가 옵니다. 이 얘기 아세요? 그게 뭐라고 하는데 제가 솔직히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인디언이 기우제를 그러니까 비가 안 와요. 그죠? 그죠? 인디언이 그죠? 맞아요. 저건데 인디언들은 자 비가 안 와요. 그러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냅니다. 그러면 인디언이 기우제를 지나면 100% 비가 온다. 이런 거예요. 그죠? 이건 책에도 있죠. 책 내용도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 주식이 있어요. 이 주식은 하늘 끝까지 빠질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언젠가는 올라갑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서 올라가요. 그죠? 뭐 주가가 무슨 이상한 거에 걸려, 횡령이나 뭐 이런 거에 걸리지 않았다 그러면 빠지다가 반등으로 올라갑니다. 일반적인 주식도 마찬가지고 선물도 마찬가지고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보조지표가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지표가 상승으로 나옵니다. 얘가 여기서 바뀔지, 여기서 바뀔지, 여기서 바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바뀐다고요? 여기도 지금 그 상황인데, 그죠? 요앞 상황을 딱 보면 여기도 그 상황이잖아요. 여기도 그 상황. 한마디로 뭐죠? 예,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 주식에 대한 상식이나 아니면 HTS나 차트에 대한 상식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안 당해요. 근데 그런 거를 모르면 당한다는 겁니다. 아셨죠? 다이버전스 이론 같은 경우도 이게 지표가 안 맞고 얘는 서로 쭉 추세가 따라오면서 계속 가격과 그다음에 그 뭐죠? 돈. 그죠?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 보면 거래량이 없어요. 지금 얘를 캔들 볼륨 차트로 한번 볼까요? 자, 캔들 볼륨 차트로 보면 거래량이 별로 없죠. 거래량이 없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보조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예, 큰 움직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MACD, 아까 더, MACD 요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매매법은 간단한 매매법 하나 있죠. 뭐죠? 여기가 매수 자리예요. 그쵸? 여기가 매수 자리. 그죠? 여기가 매수 자리. 매도 자리는 여러분들 알아서 찾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매수 자리죠. 이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매수 자리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 자, 계속 이렇게 늘다가 여기서 딱 줄었어요. 그죠? 여기서 딱 줄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줄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단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상승 가능성이 있어서 여기서 짧게 상승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죽었지만, 그쵸? 그 다음에 변동성이 나오는 여기가 지금 예, 매수 자리죠. 요렇게 해서 매매를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자, 우리가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죠? LG전자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이거 너무 이제 한 종목만 보니까 예, 머리에 익숙해지는 거니까. 자, LG전자. 자, LG전자는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이걸로 봤을 때, 자, 딱이 차트를 봤을 때 매수 자리는 어디냐? 여기에요. 그죠? 또 다른 매수 자리는 두 번째 매수 자리는 여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뭐 했냐면은 이 시그널이 아니라 오실레터로 보는 거예요. 오실레터로 봤을 때 매수자리, 매수자리는 0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수자리, 그죠? 지금 이 자리를 왜 집어들였는지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아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보조지표로 인해서 매수자리나 이런 것들을 따박따박 잡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아시죠? 그런 거는 하시고, 도대체 이렇게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피봇. 이 피봇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이 피봇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것도 저는 조금 그래요. 자, 피봇이라는 게 뭐죠? 피봇. 피봇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하면 나오잖아요. 그쵸? 피봇 포인트라는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피봇 분석은 선물가와 같이 일일 매매가 빈번한 거래소 주요 사람들은 단기적인 가격은 중심 저항 지지. 쉽게 얘기해서 이 중심선 있죠? 이 중심선. 여기 보면 이거예요. 얘가 중심이 될 거고, 얘가 중심이 되고요. 얘가 중심이고, 얘가 1차 저항, 여기가 2차 저항, 그 다음에 여기가 1차 지지, 여기가 2차 지지예요. 그죠? 이거예요. 지금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를 중심선으로 해서 위아래로 이만큼 움직이고,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다 두들겨 맞는다, 여기 올라오면 반등 나온다. 이런 논리인데, 삐! 죄송합니다.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자, 그날 주가를 움직이는, 혹은 그날 뭐죠? 그러니까 추세, 그러니까 뭐죠? 지수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교육받으신 분들은 아시는데. 자, 그날 주가, 그렇죠! 그렇죠. 수급이에요. 수급. 수급입니다. 맞아요. 수급이에요. 아무리 모아드려도 이 수급을 갖다가, 뭐, 수급만 딱 보면, 그날 방향, 아유, 우리 매일, 저기, 뭐네요. 누군가 했더니 우리 모범생이네. 그죠? 예, 모범생인데, 수급만 보면 대충 답이 다 나와요. 얼마까지 상승한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한쪽 수급이 누군지는 나중에 얘기 안 합니다. 예,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어느 한쪽에서 계속 수급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끝나요. 여기서 무슨 1차 저항, 2차 저항 나오죠? 수급 좋으면 이렇게 뚫어버려요. 그냥 끝나버려요. 끝나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아까 얘기했듯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수급이에요. 그래서 수급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제가 잘 보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수급까지 가는 게 있을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건 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볼거 없습니다. 그냥 변동성 지표. 아, 이거 옛날에 누가 얘기했던 시그마 차트라는 건데. 매니저님! 생각나죠? 예. 참, 이걸 가지고, 예. 아휴, 지금. 뭐, 이 차트에다가 무슨, 뭐, 예를 들면 이 차트에다가 이런 거 이평선 하나 붙여놓고, 얘네들을 갖다가 연동해가지고 같이 매매를 한다고 그러는, 자, 됐습니다. 예. 자, 넘어가고요. 모멘텀 지표는 좀 많은데, 이격도. 자, 이격도라는 거는요, CCL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셨죠? 아까 CCL이랑 비슷한 겁니다. 이격도라는 거는 이것도 완전히 말 그대로 보조지표라는 건데, 여기 보면 이격도 5, 10, 20, 60이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기서 보면 이거예요. 5, 10, 20, 60이죠. 그러면 5, 10,
40, 60. 자, 여기서 보면 20좀 띄우고, 얘도 띄우고, 얘도 띄워요. 자, 여기서 보면 이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편성률이랑 주가의 움직임이랑 이 차이를 갖다 한꺼번에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편성의 움직임이랑 얘는 주가와 차이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뭐냐면은, 고점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고점에서 이렇게 꺾인다는 얘기는, 아, 여기가 고점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아는, 지금 보시면 50, 20, 60이잖아요. 그럼 5일선에서도 최고 격차가 제일 많이 벌어졌고, 얘도 그런다는 얘기는 그다음부터 얘는 고점에서 하락을 한다는 얘기고요. 쭉 떨어졌는데 여기서 지금 저점에서 올라오죠. 다 올라옵니다. 얘 횡보고 올라. 그러면 여기가 저점이란 얘기예요. 얘도 여기가 저점이란 얘기고요. 그렇죠? 보죠. 자, 볼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여기가 최고점이에요. 그죠? 최고점이 된 다음에 여기 최고점인데 더 올라갔다 떨어졌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쵸? 근데 얘는 모든 게 종가 위주죠. 그죠? 종가 위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장중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장중에는 얘가 여기에 있었을 때는 얘가 이렇게 꺾이지가 않았었겠죠. 그쵸? 얘가 위로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얘가 무너지면서 고점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점 여기 맞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최저점이 아니잖아요. 여기가 최저점이잖아요. 근데 얘는 종가가 여기서 올렸으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온 거고, 장중에 얘가 이렇게 음봉이 만들었을 때는 얘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음봉이 됐을 때는 이렇게 음봉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됐죠? 얘가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었을 겁니다. 그쵸? 이렇게 돼 있다가 얘가 올라오면서 얘네들이 전부 다 위로 틀은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보조지표가 왜 보조지표일 수밖에 없는지. 자, 이런 것들, 모르겠어요. 다른 전문가들이 좋아할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그냥 다 오픈을 해버릴게요. 자, 보세요. 자, 주가가 상승합니다. 주가가 상승해요. 장중이에요. 장중. 지금 10시에요, 10시. 야! 10시에 이제 이렇게 주가가 움직입니다. 얘가 올라가고 얘가 올라가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보조지표라는 거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보조지표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요. 왜? 얘가 이렇게 지금 현재 종가죠. 이 움직임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쵸? 이 움직임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당연히 얘는 여기까지 움직입니다. 장중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얘가 악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빠지죠?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고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요. 얘가 배신을 때려요. 어떻게? 이렇게.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의 보조지표가 이 종가를 따라 움직입니다. 종가가 아까는 분명히 이 위에 있었으니까 얘가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었어요. 근데 종가가 밑으로 떨어지니까 얘는 장중에는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였다가 이렇게 움직여서 밑으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보조지표라고 하는 겁니다. 아, 이게 너무 막 이런 것까지 다 모여지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도 지금 보면 횡보를 합니다. 자, 오늘
0.35% 횡보를 했죠. 그죠? 자, 0.35% 횡보를 했으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조지출이 쫙 횡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유 감사합니다. 예,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음봉을 만들었어요. LG전자가 음봉, 한 5%짜리 음봉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얘네들 전부 다 고개 팍팍팍 숙여요. 어쩔 수 없어요. 보조지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조지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전문가들은 솔직히 얘기하면은 좀 그래요. 그죠? 보조지표는 다 지나간 차트잖아요. 그죠? 지나간 차트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누구나 할수 있는 거예요. 장중에 움직이는 거는 누가 제일 잘하죠? 장중에 움직이는 거 잡는 건 누가 제일 잘해요? 아, 여기서 한번 빵 터져줘야 되는데, 안 터지네. 자, 장중에 움직이는 거 잡는 건 누가 제일 잘하죠? 누가 제일 잘해요? 누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 답이에요. 정답. 그게 정답이에요. 정답이 왜 이렇게 늦게 나와? 그게 정답이에요. 포커라인이 제일 잘 잡습니다. 왜? 3종 세트를 이용을 해서 종목이 움직이는 거, 오늘도 몇번 보셨죠? 이슈 나오는 거나, 뉴스 나오는 거나, 그 다음에 유료 찌라시 나오는 것들, 그것보다 3종 세트가 더 먼저 잡아요. 그쵸? 그게 3종 세트가 더 먼저 잡아요. 왜? 그거는 움직임을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상상 움직이는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예, 3종 세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 잡아놓고, 일단 움직이는 거 파악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뒤지는 거죠. 뉴스 같은 거. 아니면 움직임. 딱 보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얘네들이 딱, 어느 라인이 되면 딱, 지켜요. 그거, 이슈 탁 터지면 팡! 트는 거예요. 아셨죠? 아셨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이고야, 나머지는 많은데 얘네들 다 쓸데없고요. 쓸거 없습니다. RSI, 요거는 좀 쓰죠. 오, 감사합니다. 예, RSI는 자, 요 RSI도 잘 보세요. 여기 뭐라고 써져 있는지. RSI는 현재 추세 강도를 갖다가 백분율은 언제 추세가 전환될지를 갖다가 예측하는 데 유용한 지표다. 자, 무슨 얘기죠? 지금 여자 추세를 갖다가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추세를 예측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별로 그렇게 쓸일 없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스토캐스틱 슬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배신 많이 때려요. 근데 저는 제가 여러분들 주식이 얼마 안 되신 분이나, 그쵸? 주식이 얼마 안 되신 분들이나, 초보자분들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 뭐죠? 뭐, 단타! 막 이런 거 복잡한 거 싫다! 나는 그런 거 못하겠다! 막 그냥 어느 정도, 뭐라고 할까, 이제, 좀 천천히 잡으면서 천천히 수익을 내고 싶다! 그러신 분들한테 100% 추천하는 게 바로 스토캐스틱 슬로우입니다. 예, 스토캐스틱 슬로우만 이것만 잘 연구를 해도 여러분들은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어요. 다른 거 보여주실 때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것만 하세요. 이것만 하시면 이 지표가 스토캐스틱 슬로우 같은 경우는 지금 얘를 갖다가 우리 내용을 한번 보고 하자고요. 내용을. 이게 뭐냐면은, 자, 일정 기간. 일정 기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피어리드라는 거예요. 그쵸? 피어리드 일정 기간 동안에 얘네들의 위치를 갖다가 주가의 움직임을 갖다가, 예, 그냥 움직임을 나타나는데, 뭐죠? 퍼센트 K, 그쵸? 퍼센트 K, 퍼센트 D. 이두 가지 값이 이렇게 교차가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그게 요것만 있으면 조금 위험한데 그거를 갖다가 얘가 지금 침체가 됐는지 아니면 곧그 많이 그 뭐랄까 우리가 얘기하는
과매도가 됐는지 혹은 과매수가 됐는지 그것까지 딱 구분을 해서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누구나 써먹을 수 있는 지표고요. 누구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이 스토캐스틱 슬로우라는 차트입니다. 눈 감고 해도 먹을 수 있는 차트가, 보조 지표가 바로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잡는 조건식만 만드세요. 아, 여기까지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종목이 따박따박따박 뜨는 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거, 나는 뭐 우량주 좋다, 그러면 코스피에 있는 종목 잡으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다, 나는 코스닥에 있는 거 급등하는 거 잡고 싶다, 그럼 그거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동전주가 좋다, 동전주 잡으시면 됩니다. 보조지표에 맞춰서 딱 해가지고 스토캐스틱 슬로우 조건식 딱 만들어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상황 끝! 게임 끝! 자, 잘 보세요. 얘는 단순하게 지금 보면 아까 얘기했던 요런 그 시그널이죠. 시그널이 여기에 있으면 조금 불안한 겁니다. 여기에 있으면, 이 위에 있으면, 이게 지금 침체선이고, 이게 그 침체, 그 다음에 이거, 아니, 하여튼 이게 과매도, 과매수예요. 그래서 이 위에 있으면, 이 위에, 이게 지금 어중간한 위치에, 이 위치는 어중간한 위치예요. 그래서 이 위치에 있을 때는 얘네들이 교차를 하더라도 그냥 무시를 하셔도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얘네들이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딱 여기에 겹치는 요 라인이 있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매수예요. 매수. 여기는 매수예요. 딱 한 번 뵐 수 있었죠. LG전자는 12월에 딱 한 번 뵐 수 있었습니다. 언제? 여기. 그쵸? 자, 그러면 또 뭐 있을까요? 우리 또 무슨 종목 좋아하죠? 자, 종목 하나만 불러주시겠어요? 아, 그러면 또 막 종목. 자, 제이시언. 매수신은 어디서 나왔죠? 여기서 딱 한 번 나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 디폴트 값을 사용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사용을 하시려면, 잘 사용을 하시려면, 이 지표를 갖다가 좀씩 수정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는 좀 레벨이고, 호텔신라 한번 볼까요? 아까 호텔신라 얘기했는데. 호텔신라는 언제 매수신호 나왔죠? 딱 요때 매수신호 나왔습니다. 기똥차다. 내가 봐도 놀랍네. 자,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 자리를 잘 보세요. 이 세 자리를 보면 얘가 매수를 하는 자리가 지금 이렇게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이 뭘 하나 지켜줘야 돼요. 아까 얘는 스토캐스틱 슬로우 같은 경우도 얘도 아무리 지가 잘났지만 뭐라고요? 야도 보조 지표예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산 자리에서 어느 정도의 손절라인 잡아놓고, 산 자리에서 손절라인 잡아놓고 보는 거예요. 그죠? 자. 얘네들의 보조지표는 따박따박따박 맞습니다. 그리고 사셨으면 단 몇 퍼센트라도 먹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자 이게 뭐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다이버전스라는 겁니다. 보조지표는 올라와요. 주지표는 떨어지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주지표는 횡보를 하는데 보조지표는 좀씩 올라가죠. 이러면 무슨 얘기죠?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되면 아까 다이버전스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이렇게 되면 보조지표 따라온다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돼요? 폭락하죠. 그러니까 아무 그게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다이버전스라는 게 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 말고요.
대충 또 무슨 또 뭐가 있죠? 한번 볼까요? 아, 유니버스? 이런 거 한번 줘. 자, 어디가 매수 신호 나왔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거 하나 더 설명. 스토캐스틱 슬롯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이거 뭐죠? 이게 뭐죠? 아까 얘기했던 그거죠? 아까 어디서 나왔죠? 아까 어디서 나왔죠? 쌍바닥, 그쵸? 이거 나오면 여기서는 무조건 100% 매수예요. 이거 나오면 무조건 100% 매수예요. 여기 100% 매수예요. 이게 뭐냐면은 위에서도 비슷하게 나오겠지만 여기서도 이렇게 되면 이거는 아이씨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이건 차트방에서 공개할 건데 이거는 눈 감고 매수해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눈 감고 들어가서 이거는 눈 감고 들어가도 다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죠. 여기에요. 여기죠. 이렇게 지표가 나오는 것들, 바닥에서 이렇게 지표가 나오는 것들은 흔하지 않아요. 이런 거는 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 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미 지났죠.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또 뭐가 있어요? 종목을, 태양기전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자, 예. 맞아요, 틀려요. 자, 한번 나왔어요. 한번 나왔습니다. 분명히 이게 한 번이 시그널이 나왔어요. 여기서 한번 시그널 나왔어요. 그쵸? 여기서 한번 시그널 나왔는데 여기서 시그널 나온 다음에 여기서 시그널 나온 다음에 다시 빠졌어요. 그쵸? 여기가 두 번째 시그널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100%예요. 들어가면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스토캐스틱 슬로우입니다. 스토캐스틱 슬로우요. MACD가 아니고요. 자, 됐죠? 하나 더 볼까요? 뭘 볼까? 또 하나 뭘 볼까요? 뭐 탑엔지니어링도 계속 움직임 나오는데 요거 이런 거는 별로 변동성이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별로 할게 없고 또 뭐가 있을까요? 찍어보세요. 용현비엠 요즘 많이, 코리아 오토걸러스 한번 볼까요? 아, 얘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없다. 우리 삼성전자로 한번 맞춰볼까요? 삼성전자 매수 신호. 그죠? 매수 신호. 아, 뭐, 틀리면 틀리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얘네도 쌍바닥은 아니에요. 그쵸? 예, 쌍바닥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뭐죠? 또 다른 거 뭐가 있어요? 아, 데스텍? 에센텍. 에센텍은 여기서 딱한번 매수 신호 나왔네. 끝! 이때 샀으면 다 떼돈 벌었겠다. 그죠? 이때 샀으면 떼돈, 아니, 뭐, 그 다음에 신호가 없잖아, 아예. 그죠? 아예 신호가 없다고. 그러면 저기서 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안내비 쌍바닥에 한번 볼까요? 자, 어떻게 될런지. 지금 여러분들은 그거를 갖다가 못 잡지만은 나중에 차트반으로 오시면은 차트반은 일요일부터 진행합니다. 일요일부터 진행을 하는데 차트반에 오시면 이거 조건 검색을 실시간 잡는 것도 설명을 해드려요. 아셨죠? 예, 관심 있는 분들은 오세요. 자, 여기 한번 오네요. 이거 쌍바닥 아닌데? 여기서 한번 매수돼요. 여기서 한번 매수 신호 나왔고. 그죠? 여기서 한번 매수 신호 나왔네요. 지금 얘는 지금 매수 신호 떴죠? 그렇죠? 매수 신호 떴어요. 매수 신호가 떤 상황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얘는 손절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또 그다음에 또쭉뭐 봅시다. 다 됐고요. 시장 강도. 투자 심리선, 이런 것도 심리선이나 오버베이 뭐 이런 것들 다 있긴 한데, 실제 쓰는 건 아니니까 빼고요. 자, 가격이동 평균선 다 쓰죠, 우리. 이 가격이동 평균선도, 아니다. 그냥 디폴트 값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수정을 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볼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그러니까 예, 그거 일목균형표. 자, 일목균형표를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목균형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혹시 일목균형표 책 보셨어요? 책 원본. 지금 합니다. 원본 보셨어요? 원본. 원본이 책 두께가 이만해요. 이만한 게몇 권이냐면은 5권인가 7권인가예요. 이책다 봤습니다. 쭉 읽어봤는데 결론은요. 결론은 우리가 매매하는 데 도움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론은 좋아요. 이론은 좋고 그 다음에 매매를 할때 쓸모는 있어요. 그죠? 쓸모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까지 그 정도 그 일목선생 그 레벨까지 못 가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매매를 하는데 되게 중요한 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보면 딱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선행스팬, 후행스팬 가지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선행스팬, 후행스팬보다는 제일 중요한 건이두 가지라고 봐요. 전환선과 기준선이죠. 전환선과 기준선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걸 빼고요. 딱 전환선이랑 기준선 보면 전환선이라는 건 뭐죠? 9일 동안. 그죠? 9일간. 9일간 위아래 평균값이 전환선이죠. 기준선이라는 거는 26일 동안의 최저점과 최고점의 평균값이 기준선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의 움직임을 딱 보면 전환선이라는 게 횡보를 할 때, 전환선이 급등을 하다가 횡보를 쭉할 때는 종목의 움직임들 위, 고, 아래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근데 얘네 둘이가 이렇게 딱 만날 때, 요 포인트죠. 이 포인트는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골드 포인트,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많이 매매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GC, DC라는 게 있어요. GC는 골드 크로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뭐죠? 예, 골든 크로스라고, DC는 데드 크로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간단한 얘기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22평선이 이렇게 있으면 52평선 이렇게 뚫고 가면 여기가 GC예요. 이게 5고 여기 20이면 얘가 GC고요. 반대로 여기 21이 있는데 얘가 떨어지고 얘가 5일이 떨어지면 여기가 DC예요. 그죠? 이거는 이제 2평선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종목이 얘가 상승할지 포인트를 잡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의 이 스토캐스틱 슬로우랑 딱 맞아떨어지는데 아까 다시 한번 그 삼성전자를 한번 보죠. 자, 삼성전자의 포인트를 보면 얘네들은 지금 아직까지 계속 매도 자리죠. 얘네들의 포인트 여기죠. 여기에요. 그죠? 여기 매수 자리예요. 그렇죠? 여기가 매수 자리인데 얘가 지금 이 안에, 물론 이전에도 한번 움직임이 나왔었죠. 여기도 있네요, 여기. 지금 보시면, 우리가 전환선과 기준선,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전환선, 기준선. 전환선과 기준선이 만나면, 전환선과 기준선이 만나면, 항상 기준선이 있고, 전환선이 위로 뚫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쵸? 이 포인트가 매수 포인트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기준선이 얘가 26일이고요. 얘가 9일인지 9일이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가 우리가 GC라고 하는 거예요. 골든 크로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움직임이 나오는 거고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잘만 파악을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예. 중장기 종목이나 이런 우량 종목 저점 잡는 데는 이것만큼 좋은 거 없다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러면 거기 가서 하세요. 그쵸? 예. 자, 여러분들이요. 자, 이건, 예.
지금요, 이 전해선과 기준선이라는 거를 갖다가 수치를 바꾼다는 거는요, 아,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21평선 그거랑 틀린 개념이에요. 이거는 픽스된 숫자예요. 이거는 절대 변경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지금 무슨 전환선을 갖다가 5로 바꿔서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글쎄요, 그분,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원칙이 있으니까 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 숫자는 변화라는 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걸 무슨 뭐 전환선 3일? 전환선 뭐 5일? 전환선 10일? 뭐 이렇게 바꿔서 뭐 한다? 뭐 기준선을 갖다가 15로 바꿔서 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 일목균형표 그 책에 보면 저 숫자는 절대 변하는 숫자가 아니에요. 저게 변해버리면 금단역을 흔들어버립니다. 단순하게 이평선과 그런 개념이 틀려요. 그런 개념이랑 틀린 겁니다. 그래서 물론 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또 연구를 했겠지만은 그거랑은 좀 틀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엔벨로프까지 하고 나머지 거리량 지표나 이런 건 할 얘기가 좀 더 있으니까 이건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마지막 엔벨로프. 자, 엔벨로프라는 거는 지금 보시면 엔벨로프를 여러분들이 잘 매매를 하면 이거는 이제 그 차트 매매의 핵심인 중에 하나인데 절점 잡고 고점 잡는 데는 엔벨로프 괜찮습니다. 물론 지금 이 수치대로 그냥 쓰는 건 아니에요. 이 수치대로 그냥 쓰는 건 아니지만 엔벨로프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는 이 최대 범위, 최소 범위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게 이제 엔벨로프인데 갑자기 너무 얘가 어떻게 나온다? 여기서 갑자기 뭔가 악재가 터져서 과매도가 떨어졌어요. 과매가 떨어져서 엔벨로프 하단선을 건드렸다. 그러면 얘가 상단선으로 올라오면 다시 올라오면 여기는 매수 자리죠. 그죠? 지금 그러면 이 종목 삼성전자라는 종목은 여기서 매도 자리죠. 그쵸? 그 위점에 부딪혔으니까 저점에 만졌을 때는 여기가 매수 자리입니다. 바깥으로 빠졌다가 올라오면 매수 자리죠. 바깥으로 빠졌다가 올라오면 매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점 잡는데 이렇게 지금 거의 이 범위 안에 있잖아요. 이 범위 안에 웬만해서는 다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아까 유니더스나 이런 종목들 일목균형표를 빼야죠. 자, 얘네들 보면 하단선 밑으로 빠질 다음에 어디서 매수하는 거죠? 최저점에서 매수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스토캐스틱 슬로우 같은 거를 잡으시면 돼요. 스토캐스틱 슬로우 같은 거를 잡으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매수를 엔벨로프 가지고 매수 포인트는 여기예요. 그죠? 예,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요거랑 비슷한 게 엔벨로프랑 비슷한 게 이제 볼린저 밴드라는 게 요거랑 비슷한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요 기본적으로 예, 요 엔벨로프라는 거는 단순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최대점 찍지는 못하죠. 여기 아마 스토캐스틱 슬로우 딱 펼치면 여기 바닥 최대점에서 잡아줄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러한 보조지표를 사용을 하는 것도 분명히 테크닉이에요. 그쵸? 기술이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보조지표를 잘 사용을 하는 것도 기술입니다. 근데 너무 맹신은 하지 말아요. 맹신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참고하는 정도. 그죠? 아니면 내가 이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는데 보조지표가 딱 맞아 떨어졌네. 그러면 조금 더 확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예 보조지표, 주지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물론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그 충분히 사용을 하시라고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요거 혹시나 반복해서 보실 분들은 보시면서 예 매매 수익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